곽재식 교수님께 대해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예. 과학자이자 환경공학자로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때마다 소설 내고 푸근한 외모에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라디오와 TV에서 과학 이야기 전파하고 계십니다. 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일도 많아서 도대체 홍길동인가 아니면 곰돌이 푸인가 궁금했습니다. 자, 알고 보면 15년째 환경 전문가란 사실 맞으시죠? 맞습니다. 자,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라면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타인의 궁금증을 밥 먹듯 강제 소환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인 과학자 곽재식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포스를 했는데 뭐 이력서가 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원래 제 본업 자체가 환경공학, 환경안전 이런 쪽에 일을 쭉 했었습니다. 예. 원래 제가 회사원 생활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 회사의 그 환경팀의 담당자였어요. 네. 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학계로 이렇게 좀 적을 옮겼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어떤 거요? 환경팀이라는 데서 도대체 뭘 할까? 환경팀. 환경팀 뭐 어떤 거 할 것 같으세요? 어떤 회사에 환경팀이 있다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미래의 환경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환경을 공부한다.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환경팀이 현재의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대표적인 환경 분야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뭐 손 씻거나 네. 설거지하거나 하면 더러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강물로 그대로 가기 전에 누군가 그거를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도 누군가 하고 계신 일입니다. 아, 그렇죠. 아. 누가 하고 있어요? 그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 그렇게 되는지? 아.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누군가 하고 누가, 있어요. 누가 더러운 물 이만큼 주면서, 구식물 네. 이만큼 주면서 야, 깨끗하게 바꿔봐 하면 바꾸실 수 있겠어요? 환경이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뭔가 항상 옆에서 누군가는 땀 흘리면서 해줘야 되지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하는 것입니다. 예. 멋있지 않습니까?